오늘은 샤크 콘스탄포드 모션 투어링 샤크 약 3m 10짜리 혹은 2.5니까 50, 50. 오. 12.5cm.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보드가 두께가 얇기 때문에 아마도 균형감각이 물에 착 달라붙어서 균형감각이 잘 나올 것 같네요. 아, 투어링 할 때 몸무게가 좀 적게 나가는 주니어 또는 아, 여자분들이 타기에는 아주 괜찮을 것 같네요. 역시 지금 타보니까 무게중심이 잘 잡히네. 완전히 물바닥에 지금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서 균형감각도 좋고 직진성도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합니다. 직진성도 좋고 오늘은 말리포 해양 스포츠 클럽 회원과 회원이 자작 카약을 가지고 카야킹을 하고 나는 패들보드로 투어를 하겠습니다. 가볼까? 갑시다. 물 막네. 조금 때라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운 좋으면은 상경이가 있으려나. 롤링이 좀 있구나.